정복. 자, 1번 봐볼게. 참고로 선생님이 뽑아져 있는 이 문제는 전부 모의고사 기출이거나 아니면 수능 기출입니다. 알겠죠? 자, 상황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고, 자,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 자, 그림을 보니까 지금 F세타라고 주어져 있는 게 저기 색칠된 부분에 삼각형의 넓인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3. 이제 그림을 먼저 보시고 다 표시를 하시면 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서 중심각이 2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그거에 대한 4분원을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너한테 여기 있는 4분원 하고 얘는 P라는 점은 여기 4분원 위에 점인데 여기 접선이야. 그쵸? 그게 접선이라고 나와있죠? 접선일 때 얘를 갖다가 세타라고 한대. 자, 이 점에서 세타의 각을 딱 잡고 나서 만나는 점 P에서 다시 접선 딱 그어서 이 접선하고 BP에 대한 연장선, 접선하고 BP에 대한 연장선 이렇게.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할 때 너한테 리미트 세타가 지금 0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의 3승에 8의 F세타 요것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F세타를 구해보자. 일단 F세타가 뭘로 표시돼야 돼? 0이 되는 요소가 3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뒤에서도 많이 쓰는데 너가 어떤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각을 세타로 나타내면 나머지 두 변은 반드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 두 변의 길이를 다 나타낸 게 아니고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면 내가 이 각을 알고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다 세타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야,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직각이야. 그렇죠. 근데 얘는 접선이니까 여기가 직각이 표시되어 있어. 됐니?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뭐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네. 세타 표현했어요. 좋아. 그러면 한 변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자, 한 변만 구하는데 잘 봐봐. 여기는 원 밖에 한 점이야. 그래서 요 거는 요 거하고 같아. 맞죠? 볼 수 있니? 자, 얘가 접점이죠, 지금. 얘도 접점이죠.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같아. 그럼 난 요 길이 구하면 얘 길이 구할 수 있고, 자, 요 길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연결하시면 똑같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얘는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표시되냐라고 하면 3 탄젠트 2분의 세타 이렇게 표시되고, 거기가 얘가 3 탄젠트 2분의 세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PQ라는 게 3 탄젠트 2분의 세타예요. 자, 풀이를 이렇게 갑니다. P의 R은, 자, 여기다가 다시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면 PR이 되겠죠. 맞아요. 자, 3 탄젠트 2분의 세타가 PQ인데 거기다가 탄젠트 세타를 해주시면 뭐가 된다? 다시 PR이 된다.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해돼, 정호야? 자, 그러면 얘를 F세타를 넓이니까 표시해보시면 세타. 나 세타. 자, 세타로 표시할게. 자, 세타의 3승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2분의 1의 세타의 뭐 3승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이 세타 삭제하고 요거 2분의 1로 써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의 세타의 3승이 나오면 너기 2분의 1의 세타, 2분의 1의 세타, 2분의 1의 세타로 해. 선생님 전 자신 있는데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선생님은 이거 할 때 이런 계산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요렇게 써. 늘. 자, 그러면 8 곱하기 F세타라는 것은 2분의 1이고, 자,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병 목값이 높이를 택했다 이거죠. 3 탄젠트의, 자, 2분의 세타 곱하기, 자, 3 탄젠트의 2분의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죠. 얘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세타를 표시해. 저거 2분의 1 있으면 자주 헷갈린다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4고요. 상수 먼저 처리하시면 4고 3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세타.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세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자, 세타 처리하고 되면 얼마니? 4분의 36. 그죠?
그러면 얼마? 9? 근데 뭐 빼먹었죠? 어쩐지 답이 이상했어. 뭐 빼먹었니, 선생님이? 2분의 1. 2분의 1이 여기 있는데? 답이 뭐야? 답이 9 맞네? 미안해. 답이 9였어. 선생님, 답이 2분의 9인 줄 알아. 답이 9 맞아? 오케이? 됐죠? 이거 이해되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 2번으로 하기 전에,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이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 누군가 선생님 와서, 이 방법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법도 돼. 근데 복잡할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끌고 갔어. 여기가 3이야. 됐죠? 그러면서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직각 포장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 이변의 길이를 갖다가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이거하고 같다고. 이거 잘 봐야 돼. 그럼 이변의 길이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의 탄젠트 2분의 세타 해서 이렇게 구했잖아. 그러면 이변의 길이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해주면 저변의 길이가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자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3이야? 됐죠? 반지름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니? 자, 이변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가 세타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3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변의 길이라는 것은 코사인 3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3 빼기 3 이렇게 해 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해 줘도 된다 이거죠. 요걸 계산하시면 뭐가 나온다 이거죠? 뭐가? 요것이 나온다 이거죠. 그치? 결국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해 준 이유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복습을 합니다. 반드시. 자 선생님 풀이를 일단 답습을 하면서 복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딱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 S세타라고 주어졌어. 자, 문제를 많이 풀면 얘들아 뭘 구하라는지 이제 보여. 보니까 리미트 뭘 구하라는지 딱 눈에 보여. 세타분의 S세타니까 S세타를 갖다가 너 세타로 표현해줘야 되겠죠. 자,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은 2분의 파이니까 4분 원이죠. 그런 다음에 호 AB 위에 어떤 P점을 잡는데 그 P점을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세타의 각이 되게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세타의 각이 되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잡았더니 여기서 수선의 발을 또 내린 거야. 그러면서 얘가 세타의 각이 되게 또 다른 이거 부채꼴 위에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 거죠. 되죠? 그럼 간다. 요걸 구하기 위해서 너 어떻게 해야 되니?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하던가 아니면 양변과 끼인 각을 알면 됐죠.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런데 얘가 세타인 동시에 얘가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면 얘가 세타고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둘이 합치면 2분의 파이잖니? 그러면서 여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직각이 되겠네. 어머 여기 직각 나타났어. 직각이죠? 그러네? 얘가 직각이야? 자, 그러면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이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여기를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를 코사인 이렇게 세타 맞아요? 여기는 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구나. 네? 코사인 세타. 아, 지금 저희가 1이구나.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니? 1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 바닥 평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얼마? 그렇죠. 얘가 코사인 세타. 다시 봐봐. 다시 요 직각삼각형에서 딱 바라보면 얘는 얼마냐 이거죠. 코사인 세타 다시 쓰면 되죠? 아,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괜찮죠? 아, 그래. 그러면 난 뭘 구했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높이를 구해버린 꼴이 돼.
아하, 그렇죠. 높이를 구해버렸어. 그러면 나 이제 바닥평면 요것만 구하면 돼. 밑변을 구하자. 근데 밑변에 여기는 뭐니? 사인 세타 아니겠니? 그쵸?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 여기가 얼마야? 1. 자, 여기서 피타를 쓰지 않으면 복잡해져. 피타를 써야 돼. 피타고라스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용을 못한 꽝이야. 여기서 어떻게? 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제곱이니까. 4세타.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더하기 여기가 뭐가 돼? 밑변이 되니까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했다. S세타 정리해볼게. 자, 2분의 1 곱하기 높이부터 쓸게. 코사인 제곱세타. 코사인 제곱세타는 곱셈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없어질 예정이야. 아, 그 다음에 밑변.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세타 곱하기 사인세타. 아니요, 미안.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죠? 이제 처리합시다. 얘를 처리해볼까, 얘들아? 얘는 루트에 자,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세타가 보이면 너는 사인 제곱 세타로 고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다시 정확하게 써주면 사인 세타, 0 플러스로 가니까 사인 세타야, 그냥. 사인 세타 분의 자,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표시해볼까, 여기다가? 자, 세타 분의, 자, 2분의 1에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 사인 세타. 자, 얘가 지금 얘로 나온 거잖니? 그럼 여긴 사인 세타 더해져 있으니까 사인 세타로 뽑아. 뽑으면 얘가 1 루트에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얘가 1로 가죠. 얘도 0 된 요소가 아니죠. 그쵸?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이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1로 가죠. 돼요?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0을 세타 때 0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0을 집어넣어서 0 되는 요소면 이거 따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0을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요소가 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에서 얘는 0인 요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 좋아. 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색칠이 돼 있어요. Q B Q R 요거를 S세타라고 한 거야. 그래서 뭘 봐주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의 제곱분의 S세타. 좋아. 저걸 구하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있어. 아주 중요한 거. 야, 이 지름을 갖다 빗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딱 직각삼각형이죠. 이거 완전 중요해요. 무조건 표시하고 보는 거야. 아, 반원이든 원에 빗변을 갖다가 중심을 하고 원 위에 어떤 한 점이 딱 꽂혀 있으면 얘는 직각삼각형 무조건. 됐어요? 아, 그러면 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얘는 지금 얘는 뭐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상 맞지? 어, 그러면 한 각은 3분의 1이겠죠? 어, 3분의 1. 그런데 3분의 1인데 나는 지금 요걸 갖다 구할 때 야,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 구하고 요 각을 알면 되겠다. 요 각은 알아. 3분의 1. 요거의 3분의 1이 하나의 각이야. 3등분 했으니까. 상황이 3등분 한 거죠. 그러네? 그럼 내가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A를 쓰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여기가 직각 있으니까. 그쵸? 직각 삼각형.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할게. 자, 얘를 도형이 어중간하게 있잖아. 그럼 주변 도형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계획을 세우기를 자, 요 큰 직각 삼각형에서요. 여기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을 빼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S세타라는 것을 자, 삼각형 지금 B, P, Q에서 너 삼각형 지금 B, P, R을 빼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 선생님. 됐죠? 자, 그러면 일단 표시할 거 직각 표시되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너 필요한 거 표시해보자. 이렇게 가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구했어. 됐죠? 그런 다음에 한 변을 구하고 난 다음에 너 이 각을 알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변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3분의 2배야. 이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3분의 2배라고. 거기다가 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거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에다가 자, 요거 길이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뭐 해주면 되겠니? 요거 해주면 되겠지. 3분의 2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됐죠? 어. 자, 그러면 요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자, 얘를 높이로 표시하더라도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자,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각을 계산하면 3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얘들아 맞죠? 어. 자, 이렇게 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하자.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 요거야. 그럼 똑같아. 야, 얘는 여기서부터 얘 얘는 사인 세타에다가 요각 요각 3분의 1 곱해주면 되겠지.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에 3분의 1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빼줄게. 자, 2분의 1에 너 사인 세타 똑같이 가시고 또 사인 세타 곱해주시고 자, 탄젠트에 자 집어넣어주시면 간이 부족해. 자, 빼기. 자, 2분의 1에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자 사인 세타에 탄젠트 탄젠트 3분의 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럼 구했어. 이제 구했다. 자, 그러면 자 공통인 거 뽑아버릴게요.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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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버리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의 제곱 부분에 자 2분의 1에 자 여기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묶어줘야죠. 묶어주자. 근데 묶어줄 때 얘가 0되는 요소인지 아닌지 파악해 주셔야 돼. 어차피 너한테 구하려는 건 0분의 0꼴이니까. 대기 탄젠트 6분의 파이에 3분의 세타 요거죠. 그러면 야 얘가 가지? 일로 가버리죠? 어.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얘는 봐봐. 세타 전에 0 집어넣으면 탄젠트 3분의 파이만 남죠? 어? 3분의 파이만 남아. 여기 봐봐. 3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얼마야? 루트 3. 자, 얘는 얘가 0으로 가면 탄젠트 6분의 파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답이 얼마가 돼? 얘는 3분의 2 루트 3이니까 2 약분해 주시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좋아. 전략을 잘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 구하는 게 뭐냐면 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지름이야. 자, 이렇게 반지름. 근데 여기서 접점이란 표시가 없다. 얘를 갖다 직각으로 표시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한대. 세타.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난 두 점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요 삼각형의 넓이. 근데 BC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거기에? BC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BC가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8. 그럼 잘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늘 마찬가지야. 자,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하고 내가, 끼임각을 구할지, 아니면 높이하고 밑변을 구할지. 높이하고 밑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자, 왜냐면, 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 얘는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죠? 그러면서, 아, 여기 A, B, C가 무슨 삼각형이 나와 있어? 직각 삼각형이 나와 있어. A, B, C는, 자, 직각 삼각형이라고 나왔어, 직각.
직각 삼각형. 그럼 여기 직각이 보장되어 있네, 여기.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는 여기를 구할 수 있어. 여기 밑변이 8이니까 여기는 8. 8. 사인 세타. 잘했어. 8. 여기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서 이 직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가 세타니까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 높이를. 높이를 여기서 수선의 발을 꾹 하고 내리면 자, 지금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아니, 높이가 되는 거죠. 자, S 세타라고 하자. 거기서 S 세타는 높이가 8 코사인 세타에다가 다시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여기 높이가 나오겠죠. 맞아요? 아, 자, 2분의 1 곱하기. 8 코사인 세타에다가 여기 직각이니까 8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된다. 그럼 높이죠. 밑변 구하는 거 봐봐. 얘는 높입니다. 이제 밑변만 곱하면 돼. 자, 여기가 8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여기 몇이니? 여기도 8 코사인 세타지. 왜? 원의 반 지름이니까. 여기가 8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너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8?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되는 거 맞아? 그러죠? 맞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 구하고 싶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뭐야? 8? 8 코사인 세타야. 반지름이니까. 맞아요? 그럼 8 코사인 세타에서 나 여기 알고 있잖아, 여기. 8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여기가 나온다. 지금 이해돼요? 다시 봐봐. 봐봐. 네. 그렇죠. 아,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짜증났구나. 그죠? 왜냐면 여기가 8 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8 사인 세타죠. 그래, 맞아. 8 사인 세타. 나 선생님 틀렸네. 그랬니? 자, 그러면 여기서 8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8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도 8 코사인 세타야. 8 코사인 세타에서 뭘 빼? 여기 있는 파란 거, 8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빼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나와. 표시해볼게, 봐봐. 뭐라고? 8 코사인 세타에서 빼기 8 마이너스 8 사인 세타, 요걸 빼주면 된다. 지금 이해됐니? 네. 됐어? 자, 그러면, 자, 2분의 1에 8 빼버려. 8.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야, 이거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너 무슨 공식 사용할 수 있어? 이베어 공식 사용할 수 있어? 그럼 4에 얘는 사인에 2세타 이렇게 표시해주고 8 빼버리면 8에 코사인 세타에 야 플러스에 플러스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 딱 봤을 때 사인 세타는 0된 요소가 하나 되지. 그러면서 나 이렇게 쓸게. 이렇게 코사인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사인 세타야. 그럼 너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에 세타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에 세타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기 여기서 극한값 구하라는 거에서 음수가 나올 수 있니? 봤어? 그런 답을? 못 봤죠? 음수는 없어. 음수로 답이 나오면 이상한 거야. 넓이의 극한값인데 음수가 나왔어. 와, 그 물리다 그거는. 자,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자, 16. 사인의 2분의 세타에 코사인의 마지막 처리하는 거 같이 봅시다. 플러스 사인 세타. 자, 여기에다가 얘가 S 세타인데 뭐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겠냐면 세타의 제곱분의 이렇게 해서 세타의 제곱. 그럼 세타의 제곱이야? 세타의 제곱의 자, 극한값. 세타의 제곱. 야, 너네들 리미트는 알아서 연습하고 있지? 인성공 학생들.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다며? 천수론 선생님이야?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야 세타가 이렇게 한번 간다 이거죠. 간다 이거죠. 되겠죠? 그러면 자 16에 자 2세타 갑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세타 여기 하나 있고 세타가 여기로 한번 들어간다 이거죠. 됐어요? 그럼 자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사인 세타야. 근데 이거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뿐에 이거지.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뭘로 가니? 1로 가. 이건 뭘로 가니? 0. 그래요? 세타의 제곱이잖아. 여기는,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얘가 1로 가는데 얘는 봐봐. 얘의 극한값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 세타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럼 세타 하나 날라갔는데 세타 대신에 0 들어가니까 뭐가 돼버려? 0이 된다고요. 아, 얘 값은 0이다 이거야. 만약에 여기가 세타의 제곱이 되어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맞지? 근데 얘는 0으로 가버려. 그럼 얘는 뭘로 가? 1로 가. 그래서 답이 얼마야? 32. 나 그림과 같이 마른 모래, 마른 모. 여기가 1이야? 마른 모래니까 일단 요변의 길이, 요변의 길이가 다 같아. 1로 갔지. 여기도 1이야. 이렇게. 1. 다 1이야? 그러면서 AB의 연장선을 쑥 그어서, 자, 지금, 연장선을 그어서 C에서 내린 수선의 팔. 하고 딱 교점이 지금 2래. 여기서 수선의 팔 내렸어. 그런 다음에 AC에 내린 수선의 팔을 F. 다시 2에서 AC의 수선의 팔을 쑥 내렸어. 그 다음에 F라 하겠다. 이게 수선의 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뭘 세타를 하겠냐면, DAB. DAB는, DAB. 요걸 세타라고 했대. 그럴 때 너한테 뭘 구하라 했냐면, 여기 있는 조그만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다.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어. 세타의 5승이야. 아, 얘가 세타의 5승까지 나오는구나. 자, 그럼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거를 얼마인지 알고 있어. 얼마야? 2분의 세타죠. 마른 모니까 절반. 그러면서 야, 이변과 이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는 뭐야? 2분의 세타죠. 오,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변 하나만 세타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거죠. 변 하나만. 근데 변 하나를 표시하니까 너 이변이든 이변이든 표시하면 되는 거야. 얘가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뭐요? 얘, 얘, A, B, C가 무슨 삼각형? 2등변. 2등변이야. 그럼 2등변 나오면 너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여기는 얼마니? 라고, 여기가. 여기는 코사인 2분의 세타죠. 그럼 2등변이니까 여기도 뭐야? 코사인 2분의 세타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AC까지 AC는 얼마냐면 2의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거죠. 어디가? AC가 그러면서 여기는 여기 AC가 2분의 세타, 여기는 2분의 세타니까 나 여기를 구할 수 있다.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의 코사인 2분의 세타에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그럼 이거 계산은 뭐야? 사인 세타. 되죠? 네. 네. 그러면 얘를 표시했으니까 나 그 다음 얘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표시했으니까. 어떻게? 나 여기가 지금 2분의 세타잖아. 그죠? 2분의 세타.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니?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니? 여기는 2분의 세타죠. 이해돼요? 그러면 야, 여기가 2분의 세타고 내가 여기 사인 세타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구할 수 있다. 여기.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 돼요? 자, 그럼 다 구했어. 봐봐. 자, S세타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자, 세타가 5개 있다. S세타 2분의 1을 곱하기. 밑변이 지금 사인 세타. 곱하기. 자, 사인의 2분의 세타. 이것까지가 밑변이고, 높이는 얘인데, 얘는 얘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만 해주면 되겠죠? 아, 그러면 다시 갑니다. 얘가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밑변이었고 거기다가 탄젠트 뭐만 해주면 돼? 2분의 세타 해주면 높이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죠? 아, 그러면 자,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바로 봅시다. 자, 이건 세타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래서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답이. 이해되세요? 이해돼? 예.
자, 선생님이 2등면 삼각형이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자, 여기가 2분의 1 세타라고 했을 때 너가 여기서 직각 삼각형 이렇게 있지? 그러면 사실 봐봐, 사실. 자, 여기는 이 큰 직각 삼각형의 빗변에 수선이 내려와 있지. 그냥 닮음 이용해도 돼, 닮음. 닮음 이용하는데 각 표시를 잘 해봐. 여기가 2분의 세타야, 얘들아.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니까 여기가 2분의 세타. 아, 이 각하고 저 각 같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어, 봐봐. 선생님은 여기 구하기 위해서 여기 2등변을 쪼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한 다음에 다시 뭐 해줘? 사인에 2분의 세타를 해줬지. 그래서 구했는데 만약에 이걸 생각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높이. 그 높이를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동한다고 치면 여기가 1이면서 여기가 세타니까 바로 사인 세타가 이렇게 구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네. 자, 6번에 보시면 반지름이, 아니 지름이 2야. 그것도 잘 표시해야 되는데, 자, 지름이 2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친다고 하면 반지름은 1이겠죠. 자, 원이 나오면 또는 반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을 찾고 보는 거야, 얘들아. 되겠죠? 그러면서 원 위에 점이 딱딱 찍어져 있어. 그러면 너는 여기서 이어서 수직관계, 또 여기서 이어서 수직관계, 이거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세타가 되어 있으면 여기 수직관계 딱 이용하고 나서 내가 이변 필요하면 이변 필요하면 표시할 수 있다. 전체 지름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제 뭘 구하는지 봐보자. 여기는 사다리꼴을 구하라겠어. 그럼 사다리꼴을 구하려면 내가 이변의 길이를 알고, 자, 이변의 길이를 알고 뭐 높이를 알면 되겠다. 이거 높이. 됐어요? 그러면 나 이렇게 생각할게. 얘가 1이야. 여기도 1이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니까 여기는 몇 세타? 2세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1이라면 반지름이. 그러면서 내가 이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사인의 2세타. 되죠? 지금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쑥 이어져. 근데 너 M이라는 건 지금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호 BC 있어, BC. BC의 중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하고 여기서 호의 길이 같으니까 각도 절반으로 딱 쪼개지지.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파란 것은 내가 대각선 반지름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되죠?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는 뭐야? 사인 세타. 직각삼각형 찾았다. 세나 이해되니? 이해돼? 그럼 봐봐.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 구했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된다 이거죠. 자, 사다리 꼬리의 넓이니까 거기서 S세타 봐볼게. S세타. S세타라는 건 2분의 1, 그 다음에 윗변 아랫변이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의 2세타 곱하기 높이 DN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DN도 구했어요. 어떻게? 직각삼각형 있으면, 자, 여기는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는 코사인의 2세타야. 근데 여기는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는 코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죠. 다시, 자, 여기 직각삼각형에 봤을 때 얘는 코사인 2세타. 자,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 봤을 때 얘는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에서 뭘 빼주면 돼? 코사인 2세타 빼주면 그게 높이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2세타를 빼주자. 돼요? 자, 얘는 계산하는 마지막 처리까지 한번 봐봅시다. 계산은 어떻게 할지. 자, 얘는 세타의 3승이 들어가요. 여기 세타의 3승. 자, 리미트. 여기에 세타의 3승이 들어가요. 근데 봐봐. 세타가 하나 여기 싹 하고 들어가면 얘는 1이고 2로 계산이 되죠. 근데 세타의 제곱이 남아. 그러니까 세타가 하나 여기 딱 들어가면 야, 세타의 제곱이 남아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된다. 근데 얘는 딱 2분의 1에 만약에 먼저 처리한다면 얘가 1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고. 이해돼요? 그런데 세타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얘는 1이고 얘도 1이잖냐. 그 0 되는 요소가 확실해. 그러면 그대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0 되는 요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형태로 가라고 했어? 0분의 0 꼴은? 곱셈의 형태로 가야 돼. 너기 예전에 수2에서 배울 때 어떻게 했어? 0분의 0꼴 처리하는 방법이 인수분해였죠. 인수분해에서 뭐야? 0 되는 요소? 분모분자에 삭제해줬지? 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자, 얘는 이백각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의 코사인에, 2의 코사인에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백각 공식 쓴 거야.
자, 얘만 처리해 볼게. 코사인의 세타의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1이야. 자, 무슨 짓거리 할 거냐면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인수분해. 자, 1, 2. 1, 1. 야,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인수분해를 했더니 얘 꼴이 어떻게 되냐? 2의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1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어머, 자, 얘 세타의 제곱 여기 들어갈 거지? 세타의 제곱. 자, 처리해볼게. 자, 세타분의 여기 2분의 1에 여기 세타 플러스 2세타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 처리해보자 라고 해요. 야, 얘는 0 되는 요소가 아니라며, 0 집어넣었던 얘가 1이 돼서 3이잖냐? 그럼 3. 자, 뒤에 거 바라보자 라고 하니까 얘는, 야, 세타에 세타 여기 있고, 자, 얘는 곱하기 2분의 1에 세타 세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돼요? 자, 계산하니까 얼마야? 여기 2분의 3, 여기 2분의 3 하니까 4분의 얼마? 9 이렇게 돼. 괜찮아요? 자, 거기다가 16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4, 9, 36. 답은 36입니다. 자, 7번입니다. 그럼 문제 별표. 연습해라, 이거. 자, 좋은 문제. BC가 1이야. BC가 1이래. BC.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래. 그러면서 여기를 세타로 잡고 나서, 자, 여기는 지금 직각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얘 A란 점은 지금 원이 접점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얘는 접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원의 중심이 없어. 그런데 표현은 됐어. 선분 AD. AD를 갖다가 지름을 하니까 뭐 중심이 여기 있겠고. 자, 여기다 소선 꾹 하고 내리면 얘도 접점이 되겠죠. 접선이니까 지금. 이런 상태죠.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큰 직각 삼각형에 빗변에 뭐가 내려져 있니? 빗변에 수선이 내려져 있으니까 큰 삼각형과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에 닮음비 이용해 줄 수 있는 생각도 해야 된다 이거죠. 됐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한테 구하라는 게, 아, 이 길이를 구하라, 이 길이. 여기서 될 거니. 자, 이 길이를 표현해보라.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자, 그럴 때는 주변을 본다, 이거죠. 선생님은. 자, 주변을 보자. 그럼 주변을 봤을 때, 어머, 자, CA에서 AD라는 지름을 빼줘버리면 되겠다, 이거죠. CD에서 AD라는 지름을 빼줘버리자. 그러면, 일단 난 뭘 구해야 되겠어? 지름을 구해야 되겠어. 지름을. 그 다음 여기 AC를 구해야 돼. AC는 금방 구할 수 있겠네? 얼마니 AC는? A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니? 되죠? 그럼 여기는 뭐니? 그럼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코사인 세타 아니겠니? 그죠? 그럼 여기는 뭐니? 여기는? 코사인 세타죠. 잘했어요. 코사인 세타. 근데 나는 지름을 알기 위해서 봐봐. 여기 있는 점 원밖에 한 점이죠? 여기서 뭐야? 여기 원의 중심 연결? 그럼 여기는 몇 세타? 2분의 세타. 그러면서 나 여기 구할 수 있어. 반지름이네.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이고, 자, 여기다 두 개 해준 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AD가 되는 거죠. AD라고 하는 것은, 자, 2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세나 지금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럼 CD라는 건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어요.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 근데 탄젠트 2분의 세타. 그런데 이걸 처리하려고 보니까 밑에는 세타에 3승이 되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세타를 하나 준다고 하면 여기서 뭐가 돼? 세타 3승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 봐봐. 너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세타에 3승이 있으니까, 세타에 3승이 있으니까, 여기다 세타 하나 주고, 여기다 세타의 제곱을 주고, 이거 따로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럼 병신이 되는 거라고, 그때는. 알겠죠? 절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너는 이렇게 계산한 거야. A, 3제곱 있고, 여기 A 플러스 B가 있는데, 여기다 A 주고, 여기 A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지. 됐죠? 얼마같이 병신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근데 애들이 자주 해, 이걸.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무식한 거야, 이거면. 그럼 세타의 3승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러면, 세타의 3승이 나오도록, 여기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 너가?
무슨 형태로? 고부 형태로 변형해줘야죠. 함수형이 되는 거. 그쵸? 각을 표현해주긴 쉬웠는데 쟤를 변형해줘. 사인 세타가 있어요. 일단 얘하고 얘를 잘 봐봐. 그럼 세타를 이렇게 변형시켜줄 수 있겠네. 자, 사인 세타는 2에 사인의 log 2분의 세타 코사인의 2분의 세타야.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세타. 자, 계산을 하실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곱셈의 형태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인수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거잖아.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오, 여기에 사인 2분의 세타가 있네. 거기 2까지 있네. 그럼 묶어주자. 2에 사인에 2분의 세타. 코사인의 2분의 세타. 자, 마이너스 코사인의 2분의 세타. 분의 2의 코사인 세타. 나 잘하고 있니? 자, 그럼 통분해줘야지, 이제. 통분해줍시다. 2의 사인 세타. 2분의 세타. 통분. 코사인의 2분의 세타. 자, 요렇게 가니까 코사인의 지금 제곱의 2분의 세타에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 좀 복잡한다. 자,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탄젠트로 엮어버릴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탄젠트로 엮어. 2의 탄젠트 2분의 세타로 엮어버릴 수 있고. 자, 얘 봐봐. 얘. 자, 2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2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2의 곱하기 2의 1 플러스 코사인. 얘를 바꿔야지. 그냥 얘를 바꾸자.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맞아요? 남았니? 자, 그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얘로 바꾸니까 이거 계산해. 그럼 2분의 1이 있어.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얘가 3. 계산하면 코사인의 세타. 되죠? 얘 되죠? 그럼 이제 얘를 세타를 계산했을 때 얘는 0 되는 꼬리니 아니니? 얘는. 아, 세타 치면 0 집어넣으면. 안 되죠? 안 되잖아. 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이거 되고, 맞죠? 지금 계산 잘 했니? 괜찮아. 어. 두 번째, 이 코사인이 더 많아요. 그냥 코사인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상하지 그랬네. 미안해. 아, 여기 잘못됐다. 야, 1호 뽑았지? 선생님, 야, 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선생님 보여준 거야. 그죠? 이러면 안 돼? 상혜 이러면 안 돼, 너? 어, 쪽팔려. 자. 2를 뽑아냈어. 뭔 짓거리 한 거야. 자, 그러면 야, 이거 처리하자. 봐봐. 얘가 뭐였냐면, 얘를 바꿔도 되고. 예. 얘를 바꿔도 되고. 그럼 얘를 바꿔보자. 만약 코사인 세타면 너 뭘로 바꿀 수 있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에 2 곱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얘는 2의 코사인의 제곱에 2분의 세타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되니 이거? 입에 박 쓴 거야. 자연스럽게 돼야 돼.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 코사인 세타 전에 딱 집어넣으면 뒤에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1 마이너스에 코사인의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안 되니? 야, 이건 뭐니,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죠? 자, 그럼 결론 이거. 2에 탄젠트 2분의 세타에 곱하기 사인의 제곱의 2분의 세타잖아. 이거 보자마자 이거야. 그러면 해결했어. 자, 위에 세타가 세타, 세타, 세타인데, 자, 위에 계산했던 이거야. 자, 2 곱하기 2분의 1의 세타. 곱하기. 자, 얘도 2분의 1의 세타. 주의해. 이거 주의해라. 이거 2분의 1의 세타 해버리면 안 돼. 2분의 1의 세타가 한 번 더 있는 거야. 이거 주의하라고.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사인의 제곱 2분의 세타라는 것은 너 뭐하고 같냐면 사인의 2분의 세타의 전체 제곱과 똑같은 거야.
2분의 1 세타하고 2분의 1 세타가 두 개인 거죠, 두 개. 자, 그럼 답이 얼마? 4분의 1 이렇게 떨어지죠. 연습 되겠니, 얘들아? 응? 100 곱하니까 답이 얼마야? 25. 다시 봐봐, 봐봐. 이거예요, 이거 봐봐. 자. 자, 여긴 쉬웠어, 여기 좀 봐봐. 야, 얘는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야. 이 코사인 세타니까 다시 와, 다시. 자, 원박이 한 점에서 이거 다시 많이 써인다. 아, 여기 코사인 세타. 자, 절반으로 내려서 얘가 2분의 세타니까 여기, 여기. 여기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 세타였어. 반지름. 그럼 이건 지름이니까 두 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서, 자, 지름을 빼주면 CD가 됐어. 이거 계산이야. 그럼 여기서 계산하기 위해서 잘 봐봐. 이걸 보고 있어서 이걸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안 되니까. 안 맞아, 지금. 세타에 3승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맞으니까 얘를 갖다가 변형을 해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변형을 해줄 거 아니야. 곱셈의 형태로 변형을 해줄 거라고. 그러면 인수를 찾아내야 돼. 일단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니까 얘 200억 공식 사용해서 이렇게 벌려주면 사인의 2분의 세타, 이렇게 인수분의. 그럼 얘는 지금 빼기니까 얘 뭐야? 통분을 해주는 거죠. 통분? 됐어요? 분수꼴이니까 통분. 통분 해줬어. 자, 여기서 2 있으니까 주의해라. 2 뺐어. 그럼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고쳤어. 아니면 얘를 고칠 수도 있어.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고쳐줘도 돼. 그렇죠? 그렇게 하나. 얘를 이렇게 고치나 똑같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200억 공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고쳐주고 집어넣어서 관찰하니까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인데 얘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네요. 주의할 건 이거 계산할 때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앞에서 이걸 봤네요. 어쩌죠? 선생님 좀 복잡하네요. 선생님 좀 복잡해요. 저는 이걸 봤어요. 지금 CD를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라 했어? 나와있니? 1이라고 나와있죠? 맞죠? 중심 여기 있고. 자, 좀 전에 여기가 2분의 세타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세타라고 했고,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했냐면, 코사인의 지금 세타라고 한 거 맞아? 왜냐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 했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가 1이니까. 됐니? 뭐, 이해 안 돼? 여기? 여기분의 여기잖아.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탄젠트 2분의 세타 아니야? 학생? 응. 자, 미쳐버렸어. 자,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바로 질문해요. 왜냐면 이거 계산을 하고 이 계산을 못 보거든. 그러니까 바로 질문하면 돼요. 알겠죠? 고민하지 말고 한번 쪽팔리면 되지. 그죠? 야,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방법. 자, 여기를 구했어.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했니? 사인 세타라고 했어? 맞니? 근데 선생님이 알려드린 거 있지? 중앙. 야, 이거 접점이니? 맞아. 접점. 야, 이걸 T라고 해볼까? 그럼 CT의 제곱은 CD 곱하기 CA라는 거 있었니? 다들 뭐 침울리고 있니? 있었어? 승현아? 자, 요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개념에 있었어요. 근데 네 머릿속에 없는 거야. 너네들 머릿속에 없는 거야. 내가 설명을 부지런히 해줬는데. 어? 모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면.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C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 CT는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에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그죠? 그 다음에 CA는 사인 세타니까 여기다 딱 질러버려, 그냥, 이렇게. 그럼 CD 구해줘서 바로 나와버리지. 맞니? 이해 안 되니? 야! 이건 뭔데? 2분의 1 세타 세타잖아. 어? 여기다가 세타에 3승 맞춰주니까 바로 맞춰진다, 이거지. 그래서 4분의 1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많이 알면 좋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종합도형 할 때 어떻게? 너희들? 시발, 이거 나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알려주고 지랄이야? 이랬지? 그래서 스킵해버렸지, 그냥. 그죠? 앞에 봐보세요. 선생님, 괜히 설명해줬겠니? 앞에요, 어디에 있냐면, 개념 7번 9페이지에,
원과 비례라고 있어요. 개념 7번에 원과 비례.